오늘은 세 번째 스테이 위드 스님 태안 신들이 5초 펜션입니다. 왜 5초 펜션이냐면은 5초 만에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초 펜션입니다. 짜라란, 너무 이뻐요. 펜션 안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갔던 1탄, 2탄하고 완전 다른 느낌의 숙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둥둥둥둥둥 요가를 하면서 이게 차도 마실 수 있는 감성적인 숙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오면은 여기 바로 엄청 감성적인 침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걸 볼 수도 있고 해 지는 걸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명상을 해도 좋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 조명도 아늑한 마음이 좀 진정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좀 평온한 느낌이에요. 사실 밖에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너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TV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꼭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키면은 넷플릭스를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 TV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나온다. 넷플릭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브레이킹 배드. 진짜 명작입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고 또 후속편으로 나온 그런 시리즈물이 있어요. 영화도 있고 그런 것까지 쭉 다 봤습니다. 원래 오타쿠는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브레이킹 배드도 재밌게 봤고 다큐에서는 고양이 사랑하는 분 동아리 그런 분들이 이제 고양이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정말 직설적인 제목을 가진 그 시리즈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숙박에서는 이런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기절해서 밖에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숙소에서 중요한 게 이 욕실과 화장실이거든요. 따라라란. 굉장히 넓고 이쁜 욕조가 있습니다. 모로코 스타일. 근데 참고로 전 모로코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은 알잖아요. 여기가 앞에 마당이 있는데 프라이빗한 공간이어가지고 여기서 씻고 있어도 누가 볼 걱정이 없습니다. 밖에가 쫙 다 막혀 있고 바다만 있거든요. 만약에 누가 본다면은 갈매기 정도? 앞에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숙소 말고도 다른 곳도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생샷을 탁. 키 190처럼 나오나요? 살짝 올라갈까요? 꿀팁 잘 알려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긴 바지를 입으시고 이게 까치발을 들면 키가 커 보인답니다. 이렇게 아!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거든요. 따라란. 이게 왜 있냐, 바로 조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펜션은 제가 또 처음 봐요. 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쁜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서 슉슉슉슉슉슉슉슉 해서 조개구이를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어릴 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잡았었는데 매우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요? 뚜루루 뚜루. 저는 이렇게 인서트만 찍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조개를 잡으러 갑니다. 와, 대박이에요. 약간 조개에 정신 나간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숨구멍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네이버에 검색. 조개 잡는 법. 조개는 사시사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개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는 날씨예요. 꿀팁은 작은 숨구멍이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너무 깊게 팔 필요 없이 겉에만 살짝만 걷어내도 조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숨구멍! 이 많은 곳에서 숨구멍을 어떻게 찾죠? 오! 숨구멍 같죠? 제가 완벽한 숨구멍을 찾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써 있었는데? 에잉? 실패! 이것도 숨구멍 아닌가요? 얘는 아닌 것 같고. 요건가? 아니네.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입구 쪽이어가지고 안 잡히는 건가? 많이 잡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전혀 감도 못 잡겠어요. 숨구멍? 숨구멍이 보인다고? 여기 하나 찾았네요. 가라! 포기. 여기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그냥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힐링 아닐까요? 물론 저 말고 다른 손님들은 여기 가득 채우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은 어쩌겠어요. 지금 좀 샤이한 조개들이 많은 시간인가 봐요. 어쩔 수 없으니 여기서 만족을 하고. 지금 해가 지는 모습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저런 일몰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흐려도 도시보다는 훨씬 이쁘고 너무 느낌 있네요. 이 바닷가 오면은 연인들끼리 꼭 이런 거 하는 거 알죠? 김부한 거. 저는 여기 리드더램. 아주 진절머리 치시는 표정이 저걸 담아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다 해보잖아요. 이런 거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휴게실입니다. 우와. 저희를 맞이하는 로봇 청소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래, 너 잠깐 조용히 하거라. 아, 지금 약간 크리스마스 스타일로 꾸며놓으셨는데 정말 감성적이죠. 하지만은 더 감성적인 게 있습니다. 어? 여기 분명 엄청난 인삼주가 있었는데 사라지고 여기 위에 숨겨놨어요. 이런 귀여운 것들. 저는 저런 게 참 좋더라고요. 와,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거와 대비되는 인삼주. 엄청난 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짜라잔. 제가
제가 문을 못 여는 걸 보시고 문 여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 여는 거에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따라라란. 너무 이쁘다. 여기가 메인 스팟입니다. 이 공간에 제일 좋은 명당이죠. 여기서 이렇게 밖에를 보실 수도 있고 다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대표님이 정품 오셜록이라고 저에게 주신 티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스윗 부케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우려날 동안에 밖에를 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죠. 사실 튀김 우동 같은 거 옆에 두고 그런 거 이제 뜨거운 물 해가지고 받아서 먹으면서 하는 게 진짜인데 지금은 감성 타임이니까 감성적으로 이게 2분이래요.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지면은 마시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한국인 언제 우러나지? 차를 좋아하지만은 이 기다리는 시간은 못 기다려요. 그래도 밖에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니까 금방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톡톡 쳐서 빨리 내려갔다고 치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랑하는 만큼 따랐네요. 갈매기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뜨겁다. 진짜 힐링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 도시 현대인으로서 이 도시 생활은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너무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고 너무 집 안도 복잡하고 밖에도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우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을 오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깔끔하고 공적이고 자연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습니다. 밖에 엄청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 제가 조개잡이에 실패했던 바다가 보이네요. 이렇게 하늘도 보고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어요. 와, 이게 카메라에 잘 담겼으면 좋겠네요. 우리 덩어리 분들도 보고 힐링하시게. 너무 예뻐요. 여기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에요. 따라란. 캠핑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기장판도 있어가지고 춥지 않게 좀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말 글램핑처럼 분위기도 낼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안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따라라란. 캠핑 온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위가 몰래서 여기 숙박할 사람을 모를까요? 잠깐만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안 되면 지금 거 가위가위보.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삼세판 아닌가요? 여기 오징어 게임. 여기 오징어 게임인가요? 굉장히 냉정하네요, 게임에. 이거 또 안락하거든요. 말은 내뱉긴 쉬어도 주워 담긴 어렵습니다. 명언처럼 넣어주세요. 괜찮아요. 추우면은. 이렇게. 이거야 성냥팔이 소녀처럼 여기 안에서 이제 따뜻한 안쪽을 보면서 와, 저긴 정말 따뜻하겠다 이렇게 보면서 잘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귀여운 조개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 조개는 직접 키우신 거냐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구매하신 거래요.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욕조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앉아서 조교만 할 수도 있고 스파를 하면서 밖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모든 객실이 프라이빗하게 벽이 있기 때문에 욕조에서 스파를 즐기셔도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스파를 하면서 바나나 우유를 먹는 거죠. 저는 바나나 우유 파거든요. 저희의 이제 간식을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데 오면 간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가렛트. 저는 마가렛트 원픽인데 칼로리가 어마무시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칼로리네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참 붕어빵.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초코맛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클래식 이즈 베스트. 이 오리지널 맛 진짜 맛있습니다. 거의 인간 사료처럼 끊임없이 들어가요. 여기 귀여운 쟁반도 주셨어요. 1번 서울 우유, 2번 스타벅스.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마카세라고 하죠, 가마카세. 이 콜키지 하신 레스비 한잔 나왔습니다. 태안의 자연을 담은 붕어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코스고요. 여기 엔트리로 붕어빵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입니다. 한국인의 정이 담긴 초코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스입니다. 한 조각에 100칼로리가 넘는 마가렛트. 이게 메인 디쉬입니다. 67만원 결제해주고 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 3인방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릇에 이렇게 귀여운 쟁반을 먹으니까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있지 않나요? 마가렛트입니다. 지금 추가 사운드로 제 배에 꼬르륵 소리가 들어갔는데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는 이유는 제가 아까 조개 잡이를 하고 와서 지금 손이 거의 조개를 손으로 캐다 온 사람 같아가지고 쑥스러워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바닥이 막 후끈후끈 뭐 쪄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자식으로 이렇게 놀고 먹고 이러다가 뭐 이런 빈백에 앉아서 자도 되고 여기 좀 늘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편해요. 집 같은 느낌. 여기가 좋은 점이 숙소마다 컨셉이 다 달라요. 비슷비슷한 어떤 공통적인 컨셉은 가지고 있지만은 갈 때마다 다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식이 좋다, 따뜻한 게 좋다, 좀 동양적인 느낌이 좋다 그러면은 이런 곳이나 아까 제가 차를 마셨던 곳 그런 쪽으로 가시고 아니다 난 좀 아치형의 분위기 있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좋다 하면은 아까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아치형이 예쁜 그런 공간에 가서 숙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던 곳들은 소수의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최대 6명 이상까지도 숙박할 수 있는 큰 공간도 있더라고요. 거긴 방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와도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드시지 않죠? 저의 코스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래서 찍고 저는 이 태안까지 왔으니까 태안의 맛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